자, 그 다음에 그 26번, 110페이지에 26번 거죠. 한번 보면, 이런 거죠. 그, 취소할 수 있는 설명 중에 틀린 것. 취소인데, 취소한 후에 하면 취취. 무슨 취? 취취. 취소하면 뭐가 되고 빨리? 무효. 하면 다시 무슨 행위 취인? 무행위 취인. 여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무슨 따? 있다. 그래서 요거 1번은 무슨 취? 취취. 무슨 물게 하면은 꼬리 물게 하면은 무행위 취인할 수 있다. 끝.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 그지?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그지? 틀린 것인데, 4번 가는데, 여러분, 그죠? 취소권자가 행위하는 거잖아요. 무슨 추인이고, 법정 추인이지. 다시 취소권자가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러면 이, 전부나 일부 이행, 이행, 청구, 담보 제공,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추인 하는 경우, 법정 추인을 한 경우에는, 자,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다시 뭐,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당사자인 경우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하여야 추인인 거죠. 종료되기 전에 한 것이라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X, X. 그치? 다시, 무슨 추인이든, 빨리, 일반 추인이든, 무슨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당사자는 뭐한 후에, 뭐한 후에,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하여야 추인한 것으로 된다. 근데 종료 전이란, 전에 한 것이라도 하면 법정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추인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슨 추인이든,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당사자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전에 한 것은 추인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 28번 갑니다.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옳은 것. 자, 1번 당사자 중 일방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계약상의 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 취소하면 뭐가 되고? 무효. 취소하면 뭐가 되고? 무효. 받은 거 있으면 뭐 한다?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해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이미 받은 매매 대금 받은 날로 취소는 원칙 뭐 없다? 이자 없다. 해지만 이자 있고 원칙 취소 이자 없다. 근데 취소인데 이자 나오면 거의 이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취소하면 거의 대부분 뭐 없다? 이자 없다. 그 다음 3번 해설해라. 동시행. 무효 취소 반환, 무효 취소 해제 반환,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하는 말은 이행할 때까지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무슨 이행? 동시행. 다시 1번, 받은 거 뭐 한다? 반환.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2번, 취소 뭐 없다? 이자 없다.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없다. 이자 취소. 3번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4번 원칙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 넘어갔다. 취소 후 말소되기 전에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받아 유효. 5번. 금방 여러분, 저처럼 다시 1번. 1번. 취소, 무효.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준다. 무슨 이득? 부당이득. 2번. 취소, 뭐 없다? 이자 없다. 3번. 무슨 이행? 동시행. 4번.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 제한 능력자는 예외고. 선의의 제3자에 갔다. 대항할 수 없다. 그대로 받아 유효. 맞습니까? 예. 5번 해설해라.
어? 물건적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줄치고 무슨 거기다가 가로에서 무슨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 무슨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은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시효에. 여러분 등기 청구권에 취소,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다시 뭐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무슨 명예회복, 진정명예회복, 물건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은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그게 핵심 단어다. 그게 무슨적 청구권, 빨리 물건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은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지. 그게 돼야 된다. 금방처럼 막 이 뒤에 해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설처럼 해가지고 막 공부하면 안 되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금방 한 거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1번 다시 28번에 동그라미 하고 중요하다. 28번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중개사 1번 취소가 되면 뭐가 되고, 무효, 무슨 이득, 부당이득. 2번 취소 원칙 뭐 없다, 이자 없다. 3번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4번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5번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무슨 적, 물건적. 이렇게 한다고 공부할 때 딱 지문 보고. 근데 막 해설 보고 읽어봐야 나중에 시험 치러 가면 전혀 못한다. 여기서는 뭐 이해가 갈란가를 몰라도, 갈지 몰라도.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9번 갑니다. 29번에 틀린 거 5번 틀렸다. 와 틀렸노.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은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날하고 법률행위, 아, 추인할 수 있는 날하고 다르지, 그지? 취소는 띵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추인은 뭐,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니까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그지? 나머지 맞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1, 2, 3, 4 꼭 봐야 된다. 그 다음 30번 갑니다. 1번은 일부 취소. 무슨 취소? 일부 취소. 일부 취소는 가분적, 특정 하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누가 해야지? 취소권자가 해야지.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에 의한 이행청구. 그거 줄쳐야지. 무슨 방? 상대방에 의한 이행청구. 그럼 상대방이 이행청구하면 취소권자 뭐 해버리면 끝나노? 취소해버리면 끝나지.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되고, 다시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되고, 다시 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 추인되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는 법정 추인될 수 없다. 그지? 틀린 거 2번.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어도 취소권자가 뭐를 보류? 이를 보류하면 법정 추인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보류 없이 취소권자가 행위해야 법정 추인. 다시 무슨 보류 없이? 이 보류 없이 누가? 취소권자가 행위를 해야 법정 추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취소권자 일반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맞죠? 예. 단독행위는, 아니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인 상태에서 뭐는 할 수는 있지만,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뭐는 없다? 추인은 없다. 하려면 법정 대리는 뭐를 얻어서? 동의. 그지?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 31번. 1번 해설해라. 묶은 대리 행위 추인. 다시 1번. 무슨 대리? 묶은 대리 행위 추인. 하면은 무슨 대리와 같이? 유권 대리와 같이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다시 무슨 대리 행위 추인? 뭐 묶은 대리 행위 추인. 2번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권리로 모한 후 처분한 후 처분 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후 본인이 처분을 인정하더라도 그 처분 행위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뭐? 어?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권리로 모한 경우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가 무효이므로 그 후 본인의 처분을 인정하더라도 그 처분 행위가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X죠. 빨리 제목 대라. 그렇지. 빨리 크게 무권리자 처분 행위 무효. 근데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권리자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 왜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다시 2번 제목 붙이면 뭐 꼭 안 적어도 제목 붙이고 빨리 무권리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무효인데 나중에 권리자의 뭐가 있으면 권리자의 추인이 있으면 요 권리자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동일하게 취급한다. 무슨 대리 행위 추인? 무권대리 행위 추인. 요거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게 판례 입장. 그럼 뭐에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4번 갑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주어끊고 일단 취소된 이상 취취 무슨 취? 취취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취인에서 확정적 유효로 할 수 없으나 무슨 행위 취인? 무행위 취인 요건과 효력으로서 취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은 제목 붙이면 우리끼리 하면 무슨 취? 취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인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임을 알고 하여나 법정 취인은 이러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5번 짱짱짱. 자, 그 다음 32번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법정 취인은 취소권자가, 다시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자기가 그 취소권자인 줄도 모르고 행위했다. 취소권자인 줄도 뭐하고? 모르고. 무슨 방은 알고 있다. 상대방. 그럼 누구의 신뢰를 더 보한다? 상대방. 법정 취인은 누구의 신뢰를 보한다? 상대방. 그래서 아까 31번에 다시 5번 갑니다. 아까 일반 취인은 다시 무슨 취인은 일반 취인은 그냥 의사표시라는 취인은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서 해야 하지만 무슨 취인은 법정 취인은 이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되겠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나오냐면 32번에 3번 통설 판례는 법정 취인의 경우 취소권자에게 취인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거기까지 맞죠? 어떤 행위만 있으면 되죠. 취인 의사 표시가 필요 없으나 뭐만 있으면 된다? 아까 취소권자가 행위 우리 민법에서 행위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뭐 이행 청구 됐습니까? 자기가 이행하거나 담보 제공 경계 그다음 뭐 강제 집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몇 개? 6개. 있으나 취소권자 존재는 알아야 한다. OX. X. 됐습니까? 필요는 없으나 그것까지 맞다. 뭐 때문에 틀렸다? 3번. 취소권의 존재는 뭐 알아야 한다. 그거 취소권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짱짱짱. 그 다음에 그 32번에 2번 꼭 기억했나? 일반 취인이든 법정 취인이든, 다시 뭐, 일반 취인이든 법정 취인이든, 다시 뭐, 일반 취인이든 법정 취인이든, 됐습니까? 당사자가 취인하는 경우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2번 꼭 기억.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3번 갑니다. 법정 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일본은 미성년자가 이행했다. 미성년자가 이행했다. 법정 그냥 일반 정상적인 취소권자인데 이행하면 법정 추인 되죠. 근데 무슨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가 이행했다. 법정 추인 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19세 되고 나서 이행했다 하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18세니까. 그다음 상대방과 계약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어른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 받았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 받았다. 취소권자 뭐 해 버리면 끝나노? 취소해 버리면 끝나죠. 역시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 매도하기로 한 병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계약이므로 자, 그럼 만약에 병은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했다. 그냥 중도금 수령하면 법정 추인이지. 근데 뭐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끊고 중도금 수령. 이거 이의를 유보한 수령. 뭐를 유보한 수령? 이의를 유보한 수령은 법정 추인 되지 않는다. 다시 뭐 이의를 유보 보류 같은 말이다. 이의를 유보한 수령. 다시 뭐 이의를 유보한 수령은 법정 추인 될 수 없다. 그다음 4번 사기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끊고 사실을 알면서 자 그럼 자기가 사기당한 걸 알면서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그 알면서 그 부동산 위에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했다.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럼 지금 정은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하면은 무슨 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손해배상. 손해 그러면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말은 취소를 전제로 하는 거지. 정은 취소하게 되면은 발생할 게 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말은 뭐 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 빨리 취소. 아직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다시 뭐 취소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말은 뭐 하지 않겠다 추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4번 33번 이런 거 어렵다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거 계속 요런 거 확실한 거 저거 표시해 놓으라는 거 요거 33번 요런 거 표시해 놓고 그지? 그 다음 34번 옳은 것 옳은 것이니까 다 하는데 일반 추인은 알고서 법정 추인은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꼭 짱 기억. 그 다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제한 능력자는 여러분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인 동안에 뭐는 할 수는 있지만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추인 추인하려면 뭐 법정대리인 동의 없거나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 받은 경우 출치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 받은 경우는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권자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강제집행 했건 당했건 무슨 추인 된다? 법정 추인. 강제집행은 자기가 하거나 안 가면 당해도 법정 추인이다. 강제집행은 누가 하노? 국가가 하는데 이미 그 취소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가가 강제집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불명확할 때는 국가가 강제집행 안 하거든. 이미 강제집행한다는 말은 취소에 대한 건 이미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강제집행은 취소권자가 자기가 하거나 당하는 경우에도 법정 추인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잖아 5번 34번의 5번이나 33번의 5번이나 똑같다. 아까 뭐 하게 되면은 취소하게 되면은 받게 될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말은 자기가 권리를 양도했지만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권 포기 이게 법정 추인이다. 법정 추인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꼭 기억한다. 33번의 5번 34번의 5번 같은 내용이다. 무슨 배 하게 된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무슨 추인 아니다? 법정 추인 아니다. 오히려 더 취소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지? 맞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짱짱짱. 자, 그 다음에 35번 갑니다. 계약 당시에 17세인 갑이 법정대을 모르게 갑 소유 카메라를 병이 20만원에 발견하고 즉시 매매 대금 지급받았다. 그 후 매매 후 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을은 이런 사정을 알게 되었다. 옳은 것. 자, 그럼 좋다.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 뭐 할 수 있습니까? 빨리 취소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 4년, 22세니까 19세 이상이면 능력자잖아. 그지? 지금은 그럼 종전의 걸 가지고 갑은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지. 그지? 근데 무슨 대리는 이제 법정 대리는 행사 못 한다. 이제 법정 대리는 왜 딱 본인이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무슨 권은 소멸한다? 친권은 소멸한다. 예? 그래서 갑은 승년자가 되었으므로 종전에 안 했던 걸 계약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2번 갑은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 추인. 2번 정답 되겠습니까? 예, 끝. 을은 5번 을은 취소 추인 못한다. 현재는 지금 을은 아무것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이제 무슨 대리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오늘 뭐 했노? 무권 대리. 그렇지. 그렇지. 협의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 그 다음 뭐, 무효 취소. 그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협의 무권 대리는 누구? 자, 본인의 행위가 뭐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치? 뭐 없다? 조금도 없다. 뭐 없다? 누가?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요거는 뭐 무효지만 무효이나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 하기 때문에 무슨 지랄 무효하고 요 무권대리 무효는 무슨 지랄 무효와 오리지널 무효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 얘가 어떤 게 있노? 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됐습니까? 뭐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해도 좋다. 뭐하여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이런 말로 오면은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럼 요 협의의 무권 요렇게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됐습니까?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요건 잘 나온 표현대리 없다.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주소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똑같은 무권대리지만 한쪽은 남쪽 한쪽은 북쪽. 그렇지. 그렇게 된다. 예? 그래서 다음 중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 잘 나온다. 중개사에서 여기보다 조금 쉽게 나온다. 시험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 하면 뭐 협의의 무권대리 찾거나 어? 무슨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그럼 또 표현대리 안 되는 것 하면 요거하고 또 어떤 게 있노? 103, 104, 강행규정 위반, 강행규정 무효, 확정적 무효 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또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리 의사를 뭐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현명하지 않았다. 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꼭 기억한다. 이거 잘 되는 거. 응? 요 강행규 정무요. 다른 말로 무슨 정무요? 확정 정무요. 네? 확정 정무요가 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런 거 잘 나온다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꼭 요거, 현명하지 않았다. 저번주에.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무엇고? 차고 없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거 잘 낸다니.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니. 금방 뭐래노?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니 또는 뭐, 미성년자의 법정된 친족 개입 없이 동의 없이 처분하면 몇 조? 126조. 몇 조? 126조. 몇 조? 126조.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조합의 대표, 대리인처럼 취급한다. 대표는 대리인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조합의 대표, 법인의 대표, 법인격 없는 법인의 대표가 총회임 없이 결의 없이 처분하면은 아예 그는 뭐고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거 잘 출제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거 여러분이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표현 대리로 오면 무슨 대리로 오면 표현 대리로 오면 아까 요건 두 개 125조 126조 129조 표현 대리 요건은 셋 다 누가 표현 대리 요건은 무슨 방이 입증? 상대방이 입증하고, 그 다음에 요건이 표현 대리 요건이 아니라 뭐, 상대방의 뭐, 선의 및 무과실. 그지? 선의 및 뭐, 무과실. 이런 몇 부류로 나눈다? 두 부류. 몇 조? 125조와 129조는 누가? 추정. 추정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입증? 본인. 몇 조만? 126조는 무슨 방이? 여기는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 본인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추정하는 거 반대 입증. 그 다음 126조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뭐, 무과실을 입증. 되겠습니까? 이거 제일 중요하고, 그지? 그 다음에, 5존대 넘었다 몇 조? 6조. 9존대 넘었다 몇 조? 6조. 그럼 여기서 잘 내는 게 어느 거냐면, 5조와 6조를 가지고 잘 내는데, 5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돼. 125조가 될 수 있다. OX.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뭐, 선생님 못 알아들어서 빨리 했어. 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법률적 관계가 있어야만 125조가 될 수 있다. 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아예 법률행위가 없어도 몇 조에서는 125조는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상대방 본인이 누구에게는 대리인에게는 전혀 실질적 전혀 아무런 행위가 없어. 그럼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어야만 125조가 된다. OX, X.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뭐 어떤 법률행위가 없어도 125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드게. 근데 몇 조는? 126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무슨 금은 있어야 된다. 조금. 그래서 조금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넘었다.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몇 조? 126조. 5존대 넘었다 몇 조? 6조. 소멸 후에 넘었다 몇 조? 6조. 무조건. 그럼 6조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챙겨주면 되고. 그럼 여기서는 아까 협의 묶은 대리에서는 아까 무슨 방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몇 부류로 나누노? 두 부류. 선의 및 뭐, 무과실이면은 본인이 추인 안 했을 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 묶은 대리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상대방이 알고 있었을 때는 상대방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뭐 할 수 있다? 최고. 그치. 그렇게, 그렇게 전체적인 것 같아요.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125조는 실질적 수권이니까 진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무슨 대리만 적용한다? 이미. 그럼 125조에서 이미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법정 나오면 OX, X. 125조에는 법정은 아예 될 수 없다. 6조와 9조는 이미 법정 다 된다. 그지? 그렇게 기억한다.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럼 무효 갑니다. 무효. 첫째 떡. 뭐는 하였지만, 승립은 하였지만, 승립하지 않았다. 아예 무효라는 단어 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넣을 수 없이 항상 문제 풀 때 선생님이 해준 걸 가지고 풀어야지. 해준 걸 가지고 풀어라. 이게 해준 거. 근데 선생님이 안 했네. 내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선생님이 안 해줬는데 책에 있다. 안 나온다니까. 선생님이 언급한 적이 없는데 책에 있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선생님이 해준 거만. 선생님 나오면 어떡해? 나올 가능성은 5%도 안 되는 거지. 다른 시험에서는 가끔 승립은 하였지만 효력 발생하지 않고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지? 이거? 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있는 자도 귀책사 있는 자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무효의 종류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됐습니까? 요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몇 개? 몇 개? 두 개? 107, 108 무효에서 무효 지금 하고 있다. 집에 가고 싶습니까? 취소하지 안 하고 있습니까? 취소하지 않는 것 같아. 되겠습니까? 몇 개? 상대적 무효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확정 미확정 이 미확정이 중요하죠. 미확정을 뭐? 유동적 무효 몇 개? 몇 개?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중요하죠.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그치.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등기 나오면 무조건 OX, X. 등기가 아니고 협력 이행 청구권 하면은 채권자 대위도 되고 가처분 할 수, 돈하고 관계없이 협력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재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 있다 없다? 없다. 해제는 오직 계약금. 그지? 그런 거 기억하는 거지. 그지? 그런 거. 여기 건 조금 어렵다. 요거보다 무슨 게 나온다? 쉽게. 그냥 요 어렵게 이제 여기 거 하고, 그럼 제가 한 거 하고 같이 해놓으면은, 어떤 시험 문제 나오도 시몬스 침대, 뭐, 흔들리지 않는 편함. 그게 중요하지. 흔들었다? 오! 이러면, 여러분은 조금만 흔들면, 오! 그지? 이러면 돼. 작년에도 풀어보면은, 다음에 한번 할 기회가 있지만, 약간씩, 배운 건데, 그걸 약간 흔들어 놨단 말이지. 이거 중요하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효행위의 전환. 하면은 몇 조? 104조. 하고, 아까 그거. 비밀정세한 유언이. 방식이 결인 경우 자필정서 유언. 요식. 단독. 그래서, 그거는 가족행위. 그럼 가족행위도 무효의전환 적용되고 단독행위도 적용되는 경우 있고 그 다음 뭐 요식행위도 적용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하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다? 요 비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효행위 추인 하면은 뭐 무조건 요거는 몇 조? 108조 진짜 의사표시. 무슨 자? 진짜. 이걸 현실적 의사표시. 이건 실제적 의사표시. 이런 단어가 나온다. 여기는 무슨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그럼 여기 또 일부 무효의 법리 역시. 일부 무효의 법리도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유효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가상적, 가정적 의사. 요거 같이.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유효, 일부 취소 다 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나서 요거 딱 하면 되네. 요거. 그럼 이제 취소. 취소에서는, 그지? 취소에서는 뭘 가지냐면 취소 가지고 안 내고. 그럼 취소에서는 뭐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는 나중에 취소했을 때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슨 갚아? 제한 능력자 한 개밖에 없다.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한 개밖에 없고, 상대적은 착오, 사기, 강박, 공통점, 의사표시. 의사표시 파트에 무효 취소하면 무조건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취소권자는, 취소권자는 무슨 직, 오직 무슨 방, 상대방에게만 의사표시. 아까 했잖아, 그지? 오직 상대방. 이미 전덕자한테 가 있다. 전덕자에게는 의사표시 할 수 없다. 오직 상대방에게만 의사표시. 전덕자에게는 의사표시 못 한다.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는 오직 상대방. 그지? 그런 거. 야, 이미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대리는 하려면 늑자, 뭐 특별수권, 그지? 그럼 여기서는 뭘 가면 되냐면 추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당사자지. 당사자는 뭐 취소 원인 뭐 후에 종료 후에, 다른 말로 끝난 후에 하여야 하고, 맞습니까? 근데 일반 추인은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아까 했죠. 그럼, 요거는 뭐 하고서? 알고서. 요거는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지. 요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뭐 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네. 취소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 정류요. 취소하면은 뭐로 간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소급해서 그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무슨 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취? 취취.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그런 것들 챙기는 거지. 챙기는 거. 한 거. 하고 나서 이게.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 법정 추인 사유. 몇 개? 여섯 개. 예? 그럼 아까 이런 여섯 개 행위를 누가? 취소권자가 뭐를? 일을 보류하지 않고 해야. 뭐를 보류하지 않고? 일을 보류하지 않고 여섯 개. 근데 이런 행위해도 뭐를 보류하면서? 일을 보류하면서 행위하면 법정 추인될 수 없다. 그치? 하는 거, 그런 것. 그럼 여기서 주로 내는 건 취소권자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행위하는 건데, 근데 무슨 방이 했을 때 상대방이 행위했다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로 무슨 방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주로 잘 내는 게 이행청구.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청구하면 취소권자 뭐 해버리면 끝나노? 취소해버리면 끝나요. 이거 무슨 추인 아니다? 법정 추인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자꾸만 여러분 집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그 다음에 뭐, 취소권 행사 기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취소권 행사 기간, 이건 제척 기간이다.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 법원의 직권조사인데, 당선. 요거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 하면 몇 년? 3년. 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두 개지. 당사자는 정상, 취소, 원인, 끝난 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그럼 여기 들어가거든. 법정 대리는 10년인데 또 요거는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법정 대리인 하면 여기는 뭐 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하는 게. 그 둘 중에 한 개 또는, 그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 하고 나서 정리를 쭉 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기한 가는데, 됐습니까? 예. 이 칠판 중요하죠? 칠판은 뭐고? 기본. 칠판은 기본. 칠판은 지금 다 안다 알아야 된다. 칠판이고, 오 저런 게 있어서 이러면은 여기는 뭐 그런 사람 없는데, 그지? 칠판은 기본, 칠판은 기본이고 오늘 백인인데 그지? 아, 그 무섭잖아 이제. 왜? 세 개에서 두 개로 바뀌잖아. 자리 수가 세 자리에서 몇 자리로? 두 자리로. 아직 100일이만 해도 충분히 하다고. 왜냐면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데 쭉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처음 오늘 시작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막 인터넷 보면은 뭐 가능합니다. 개뻘, 불가능하다. 근데 가능하다는 말은 어떤 게 가능했냐면 이때까지 쭉 공부했던 사람이 이제 놀다가 지금부터 해도 되겠어요? 된다. 근데 작년에 공부하다가 오늘, 올해 놀았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작년에 했다고, 작년에 물 먹었다고. 근데 나 완전히 한 개도 몰라요 선생. 한 개도 모르는데 나는 법의 법자는 모르고 나는 그냥 법의 법자는 모르는데 선생님 나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되겠어요 그러면은 1차만 해도 안 돼.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아 이게 열받거든. 절마적으로 완전히 나를 무시하네. 나를 무시하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나. 무슨 심의? 그렇지.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막 그럼 만약에 100일 동안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막 공부할 때 그랬거든. 가면 완전히 그건 돼지지. 종 땡치면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는 거지. 종 땡치면 밥 세 번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책을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하면은 그렇게 하면 100일 하면 합격할 수도 있다. 그런 전제가 되었을 때 합격해야지. 그냥 뭐 해가지고는 힘들다 사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근데 그냥 대충 했는데 합격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11월 달부터 한 사람은 완전히 뭐고 돌대가리지 뭐. 화끈하게 이야기해서 시장용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평합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거지. 저는 항상 정의의 입장에 서서 시작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이런 얘기. 우리 누나가 공부한다 다음에 10월 26일 시험 치고 그때 공부하세요. 하거나 지금은 뭐 노세요. 계속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럼 우리 친구들도 막 전화 오거든. 야, 일생아 시험에 나오는 것만 뽑아서 내가 뽑아줘도 너는 못 맞춘다 절대로. 뭐 줘도 뽑아줘도 못 맞춘다고. 왜? 모르니까. 시험. 근데 이게 근데 어떤 또 친구들은 이거든. 그 이제 막 야, 내가 야 일생아 내가 기술사 뭐 기술 자격 뭐 10개도 있고 남 시험 안 되면 막. 해가지고 운전면허 하듯이 한 문제 한 만 문제만 풀면 민법 통과할 수 있나? 야 3만 문제 풀어도 통과 못한다. 그게 무조건 풀면 되는 거라는데 이 민법 과목은 국어 대한민국 말 어렵다. 뜻이 어렵다고. 그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다. 여러분 쭉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서 100일만에 여러분들한테는 며칠만 해도 충분하다. 100일 이때까지 놀았다 괜찮다. 뭐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여러분들한테는 100일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100일 가능합니까? 될 가능성은 만약에 그 사람이 보통 머리라면 보통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100일 가능성 5%도 안 된다 이게 진짜. 몇 프로도 안 된다? 5%도 안 된다 이게. 진짜. 근데 막 해갖고 뭐, 근데 선생 책 선전 하잖아. 60일 만에 합격 작전. 30. 그는 공부한 사람한테고. 처음 한 사람한테 60일 어? 합격, 30일 합격. 여러분 공부해보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책 팔아먹는 게 아니고 그거 완전 사기지. 60일 만에 합격. 거짓말. 뭐, 어? 30일 만에 합격. 막 하면은 이때 막 그 하려고 했거든.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은 60일 만에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왜? 이때까지 쭉 공부를 해가 왔기 때문에. 그 전제 쪽 앞에 항상 전제가 되어 있는데, 전제가. 여러분, 아까 했죠? 그 무권대리에서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과실 책임을 물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요건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건 처음부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케이. 그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조건이.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저가 이때까지 공부 한 개도 안 하다가 공부한다 1차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 왜? 민법 알고 있으니까. 뭐 무슨 개론만 학개론만 무슨 심의 열심히 해서 몇 점만 넘기면 40점. 그렇지. 민법 무조건 80점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100점도 아니고 80점인데 뭐 그건 가능하지만 법과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해보면 머리에 지진 생기잖아, 지금 하면은. 뭐 지진만 생깁니까? 폭발하는 거지, 지구가. 그죠? 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뭐로 묻지 마세요? 과거. 자, 그럼 조건 가는데.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충분히. 며칠이면? 100일이면? 넉넉하다, 이게.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조건이잖아요, 그지? 무슨 건? 조건. 기한 하면은 이건 또 다른 말로 합치면은 부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뭐가 나와야 되노? 효력. 이거 나오면 무조건 무슨 역? 효력이 나와야 되고 뭐가 나오면은 성립 어쩌고 저쩌고 들어있다. 무조건 OX, X 그렇게 한다고. 조건, 기한, 부간 나왔는데 뭐가 들어있으면 성립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OX, X 그치? 응. 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건 하면 불확실. 무슨 실? 불확실. 기한은 뭐? 확실. 그치? 아,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는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지 조건. 불능이면은 뭐, 무효. 해제 조건, 아니, 정불모 정지 조건. 기승이면 뭐, 유효. 해불류. 해기무. 해불류.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 이제.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거 틀리면 두 자로 뭐라노? 바보, 진짜 바보지, 그지? 요거는. 근데 틀리는 이제 다음에 시험 치고 조사한다.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자,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불능 조건은 뭐, 마이너스, 기승 조건은 플러스, 그지? 무효는 뭐? 마이너스. 유효는 뭐? 플러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마이너스 무효. 플러스 정지 조건, 기승 조건은? 기승 조건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할 줄 알잖아, 요거. 지금 되죠? 예. 한 사람도 나고 있으면 안 된다, 요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지?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건 기한에서 또 한 게 효력을 가지고 잘 내는데, 효력을, 그지? 효력은
여러분 조건이든 기한이든 조건이든 기한이든 조건은 성취라는 말 쓰고 기한은 뭐 도래는 한데 성취 도래한 때부터 해서 원칙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조건은 뭐로서 특약으로서 뭐로서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근데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는 특약하면은 유효무효 무효.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또 잘 내는 게 또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까무푸대기. 금방 생각났는데. 아, 그다음에 조건 붙일 수 없는 거. 뭐 붙일 수 없는 거? 조건. 원래 단독 행위는 조건 못 붙인다. 단독이 형성권은 조건 못 붙인다 이게. 됐습니까? 조건 못 붙인다. 근데 요 예외적으로 됐습니까? 그럼 예외적으로 단독 행위라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뭐 동의하거나 채무 면제 내게 무슨 면제 채무 면제 유언 유정 요 네 개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또 잘 내는 게 보정 나오거든. 음행위는 뭐는 붙일 수 없고 조건은 붙일 수 없고 기한은 붙일 수 있다고 그지? 근데 요거 나오면서 보정 나오거든. 말은 이라는 말 붙어 있어도 음행위를 보정 썼다는 거지. 이건 단순한 보정이다. 단순한 무슨 계약이다? 보정이다. 무슨 뭐를 보정 썼다? 을 보정 썼다고. 이게 음행인데 그럼 여기는 이게 음행이다 말이지. 그럼 요거는 조건은 붙일 수 없고 뭐는 붙일 수 있다? 기한. 그러면 을이 음을 발행하는데 병이 보정을 썼다고. 요게 보정이라고. 이건 음이란 말이 붙어 있었지만 음행입니까? 보정계약입니까? 보정계약이. 그래서 요거는 뭐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승치어제, 불승치어제. 조건 승치어제. 조건 승치어제. 승치된 것으로 보는 거지. 승치 안 했지만 승치하는 거로 보는 거잖아요. 승치 안 했지만 승치한 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방해하면. 뭐 하면은? 방해하면은 조건이 뭐 된 거로 본다? 승치, 언제? 방해가 없었더라면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뭐 되는 시점? 추산되는 시점. 방해한 때 승치된 거로 본다 하면 OX, X. 그지? 그 다음 조건 불승치어제. 불승치어제는 어떻게 승치한 경우? 부당하게 승치, 불법적으로 승치. 부당하게 승치하면은 뭐 승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7페이지 1번 조건. 자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내 마음이 내키면 이런 거. 이건 이제 원래 이제 사법시험이라 이런 데 중개사에서 안 나오는데 순수하게 조건을 내 그런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순수 수의 조건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그지? 그럼 조건에는 요 순수 수의 조건. 순수 수의 조건은 순수 수의 조건은 오직 누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내키면 이건 뭐 순수. 이건 순수 수의 조건은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단순 수의 조건은 내가 독일을 여행 가면 여행 가고 안 가면 누구 마음? 내 마음, 내 혼자 가고 싶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비행기도 뜨고, 배구도 떠야 되고, 다른 재반 조건. 그걸 단순 수의 조건이야. 단순 수의 조건은 그대로 뭐, 유효. 얘 기억한다. 독일 여행 가면. 내가 마음이 동하면 이거. 그 다음에, 응?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중개사에서.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승 조건은, 순수만 무효고 나머지는 무조건 유효. 순수만 뭐고 무효고 나머지는 그대로 뭐 유효인데. 근데 이제 중개사에서 이게 순수고 이게 단수고 이거 안 나온다. 순수 단순만 기억하면 된다. 순수는 아까 내가 마음이 뭐 하면 내키면 그렇지. 내가 기분 좋으면 이건 뭐 순수 무효. 그럼 내가 독일 여행 가면 하면 여행 가고 안 가면 누구 마음?
내 마음, 이지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뭐, 비행기, 배, 여러 가지 제반 조건. 그럼 계속 지금 폭풍우가 내리고 있다. 비행기가 안 뜬다. 간다, 못 간다? 못 가지. 그지? 그럼 우승 조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내일 비가 오면, 이거 우승 조건. 비 오고 안 오고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내일 비가 오면, 이거 우승 조건. 그 다음 혼성 조건. 는 그래도 내가 조금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내 혼자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케 해야 되는가? 오케이. 어느 거? 내가 결혼하면. 내가 뭐 하면? 결혼하면. 이거 혼성 조건이 난다. 결혼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 결혼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 내 마음. 근데 상대방이 무슨 케 해야지? 오케이. 그치? 그런 거 우승 조건. 아, 혼성 조건. 알겠습니까? 예. 내일 비가 오면 하면 이건 무슨 조건? 우승 조건.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문제 있어도. 그럼 뭐만 무효? 빨리. 뭐만 무효? 순수만 무효. 나머지는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각 1번 갑니다. 내 마음이 내키면 이건 뭐? 순수. 내일 비가 오면 이건 뭐? 우승. 결혼하면 퇴직, 이건 몇 조? 103조. 불법 조건.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니고, 이번 중개사 시험에, 이번이 정확하게 들어간다. 올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해야 뭐? 정지 조건. 하면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됐습니까? 예. 근데 해제 조건은 줬다가, 너 불합격하면 뭐 한다? 돌려준다. 끝에 무효, 소멸, 복귀 나오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금년 연말까지 하면 기한, 확정기한. 됐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하면 무슨 기한? 확정기한이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틀린 것. 1번. 아까 무슨 보정은? 보정은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고 단순한 보정계약으로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갑니다. 상계, 아까 곧 상계 단독행위. 무슨 행위? 단독행위. 조건 붙일 수 없다. 붙이면 안 되는데 붙이면은 위험 무효? 무효. 그럼 단독행위지만 조건 붙일 수 있는 거, 아까 동의 채무 면제 유연 유정. 다시 뭐? 동의, 채무, 면제, 유연, 유정은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4번. 5번 갑니다. 5번은 여러분 우리 해제해지는 우리 계약법 할 때 있죠. 해제해지는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다시 해제해지는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다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 3번, 4번. 무슨 게? 상계. 상계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원래 상계권 석자, 상계권,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동의권, 추인권, 철회권, 석자로 권 붙은 거는 몇 자? 권까지 붙여갖고 몇 자? 세 자. 조건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상계 퉁 치는 거 상계라 한다. 그 다음 4번 유효한 조건 요건 갖춘 거. 아까 뭐 단순 수위. 단순 수위는 아까 어느 거? 내가 독일 여행 가면. 내가 독일 여행 가면 이건 뭐? 단순 수위. 그 다음에 이번은 법정 조건. 법정 조건. 무슨 조건? 법정. 법정이란 말 들어갔죠. 법률 규정에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건데 법정 조건 줄 땡겨서 법률 요건.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 법률 요건. 그 다음 기성, 불법, 불능, 이거는 조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뭐가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기성은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거, 불능은 성취 불가능한 거, 그 다음 뭐 불법 조건 이런 걸 3, 4, 5 뭐 이런 걸 가장 조건이다 이렇게 한다. 조건이라는 말 쓰고 있지만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5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아까 순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순수 나오면 빨리 뭐 무효 단순 유효 뒤바뀌었다 그지? 그럼 불법 103조 전부가 무효.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기억리언 틀리고 당시 이미 성취하면 기성 플러스 하면 뭐 유효 유효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럼 성취할 수 없는 거 리얼 불능 마이너스 하면 뭐 유효. 그래서 틀린 것은 어느 거 기형 니언 디걸 리얼.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6번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마칩니다.